예술 작품에 너무 많은 기술이 쓰이면 지루한 작품이 되고 말아. 시 쓰는 요령만 터득해서는 좋은 시인이 될 수 없지. 누가 말했듯이 시인에게는 모름지기 이 세상의 비밀스러운 떨림을 느낄 줄 아는 감수성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하지만 시적 재주만으로 버티는 시인이 하고 마는 게 현실이지. 한 작가가 말했다지. 술을 마신다는 것은 일종의 자살 행위라고. 죽은 다음 다시 살아나서 다음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말이야. 맞는 말이고 말고.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과음하고 나면 종종 필름이 끊어져.
내리고 있었다. 어느 산속에서 나는 힘들게 걷고 있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무언가 찾고 있었다. 그러나 앞에는 눈길만 계속 이어지는 것이었다. 갑자기 저 앞에 무슨 향차가 놓이는 듯 보였다. 나는 크게 소리쳤다. 아, 순환을 들었나 보다. 그 향차가 꿈틀을 가리더니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돌아보았다. 그를 거의 끌다시피 앞으로 곧장 이끌었다. 얼마를 걸었을까? 우리 앞에 어렴풋이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다. 순원이 쉬던 나무였다. 쌓인 눈을 파보았다. 수첩이 나타났다. 순원이 수첩을 꺼낸 뒤 내게 펼쳐 보여주었다. 그의 시 113이 쓰여 있었다.
Oh.